그리고 빅톤 아니어도 뭐... 아니면 막 막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말 별로였나 하고 봤는데 진짜 정말 별로더라고요. 아 솔직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톤의 찬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빅톤의 밸런스 게임에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재미날 것 같네요. 기대해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뭘 들었었나? 네, 2000개 가까이. 오, 맞아요. 2000개. 브라보! 레이스! 최고네요. 2000개. 제가 아무리 또 아직에게 달인이지만 2000개는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까지 가능하세요? 한 280개 정도. 하나의 노래만 들을 수 있다면? 최병찬이 부르는 블랙도, 도한세가 부르는 See You Again. 하나, 둘, 셋. 최병찬이 부르는 블랙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오. 빅톤 없이 살기, 머리카락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빅톤 없이 살기. 평생 유튜브에서 하나의 영상만 볼 수 있다면? 미칠남 모기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 와. 하나, 둘, 셋. 미칠남 모기. 좋아하는 주종은 소주 대 맥주. 맥주.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다. 간장약 대 지사제. 하나 둘 셋. 지사제. 어 기대되네요. 앨리스가 저한테 궁금한 게 뭔지. 촬영 중 둘 중 하나를 꼭 해야 한다면? 한강에서 미칠남 한강 댄스 추기. 한강에서 진진자라 부르기. 하나 둘 셋. 한강에서 진진자라 부르기. 둘 중 하나 선택. 트름할 때 방구 소리. 방귀 낄 때 트름 소리. 하나 둘 셋. 아 둘 다 더러운데. 아 트름할 때 방구 소리. 음식 선택하기. 해물순두부 돼서 먹히기. 헛가루 돼서 먹히기. 하나 둘 셋. 헛가루 돼서 먹히기. 나는 이것으로 인정받고 싶다. 진진자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개그로 빅톤 멤버들에게 인정받기. 하나 둘 셋. 진진자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면?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대 그댄 내게 햄버거를 주는 사람. 하나 둘 셋.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어 재밌네. 아 하루 종일 말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약간 말 안 하기. 좋았어 말 안 하기. 하나 둘 셋. 좋았어 말 안 하기. 둘 중에 하나. 한 달 동안 안 씻은 수빈이가 내 침대 눕기. 한 달 동안 영치 안 한 수빈이가 내 칠로. 한 달 동안 양치 안 한 수빈이가 내 칫솔로 양치하기. 하나 둘 셋. 한 달 동안 안 씻은 수빈이가 내 침대에 눕기. 오. 한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선택은 김치 맛 콜라. 콜라 맛 김치. 하나 둘 셋. 콜라 맛 김치. 결혼식 축가 선택. 본인 결혼식 축가로 멤버들이 진진자라 불러주기. 멤버들 결혼식 축가로 본인이 진진자라 부르기. 하나 둘 셋. 멤버들 결혼식 축가로 진진자라 부르기. 찬이의 최애 곡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대 어쩔 수 없지 뭐. 하나 둘 셋.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사실 병찬이가 그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가끔 또 하나의 병찬이가 나와요. 근데 그 병찬이가 부르는 블랙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병찬이가 가끔 막 약간 갑자기 획 돌면 뭐 약간 이런 락커가 나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병찬이가 쉬지 않고 하면은 좀 실려갈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찬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차피 빅톤이란 그룹이 없다고 쳐도 어차피 7명은 어차피 뭐 친구고 따로 만날 수도 있고 사실 7명이 다 같이 나간다 해도 머리카락이 없어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찬이는 뭐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우리 찬이 너무 예뻐 하시면 어떡해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있을 건 있어야지. 그래도 뚜껑은 있어야잖아요. 항상 뭐 V앱이든 우리 앨리스는 사실 그러면은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자랑할 때 창피할까 봐요. 걱정이에요 그게.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차마. 굳이 뭐 빅톤 아니어도 뭐 약간 뭐랄까 성수동 7인조 뭐 7인방 아니면 막 동네 아저씨들 막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미칠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SF 공상과학 투명소녀의 그런 이야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를 제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진솔하게 무언가를 진지하게 이렇게 누구한테 고백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사랑 고백을 해본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전 거의 익숙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아니 가끔 그러니까 한강 댄스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말 별로였나 하고 봤는데 진짜 정말 별로더라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소주가 너무 좋긴 한데 소주를 먹으면 좀 그러니까 한이 올라와요. 제 몸속에 한이 많나 봐요. 그래서 소주를 먹으면 자꾸 한이 올라오고 자꾸 나락에 이렇게 끝으로 기분이 자꾸 다운돼요. 자꾸 그래서 저는 소주를 선택하지 않았고 맥주를 마시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 끝나고 뭐 스케줄 끝나고 이렇게 시원하게 뭐 한 잔 먹고 이런 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요즘에는 맥주를 선택했습니다. 좋았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광고 모델을 역할을 연기했을 때 관장약은 뭔가 그 막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고 지사제는 뭔가 개운한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멈추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편해. 한강 댄스는 진짜 아까도 미칠남 얘기 나오면서 들었지만은 역시 볼 때마다 너무 별로였고 그리고 한강 댄스는 그냥 추억 속에 묻어두고 싶어요. 한강에서 진진자라 부르면 흥이라도 나잖아요. 근데 한강 댄스는 좀 제 마음에 묻어두고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좋았어! 굉장히 지저분한 질문인데요. 제가 트름할 때 방구 소리를 골랐는데 사실 이거를 뭐 좋다 아니다를 하기도 되게 애매한데 그냥 마음이 저걸로 가네요.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겠어요, 이유를. 본능적으로 트름할 때 방구 소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허카롱이 된 계기가 거의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뭐 또 기적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뭐 물론 제가 울진 않겠지만 감정이 좀 박한 사람이라 제가 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봐 주세요. 감정이 좀 박한 사람이라 제가 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봐 주세요. 허카롱의 기억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허카롱이 돼서 먹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앨리스가 좀 노멀한 짐을 선택했다고 난 생각하는 게요. 개그로 빅톤 멤버들에게 인정받기는 솔직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본인들 제가 가끔 이렇게 개그하면은 피식 웃고 이러면서 자세히 보면은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럼 내가 그러면 뭐라고 하면은 안 웃었대요. 야, 하지만 어떡해. 그냥 본인들이 인정하기 싫은 걸 뭐 진짜요? 지금 이제 PT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식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댄 내게 햄버거 주는 사람을 고르는 순간 저 PT쌤한테 끌려가가지고 저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운동으로 햄버거 먹은 만큼 뺄 것 같아요. 제가 뭐 V앱 킬 때도 여러분이랑 얘기하고 같이 뭐 얘기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것 자체가 그냥 여러분 자체가 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았어! 약간이란 말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외국 사람들 보면은 영어를 막 이렇게 하다가도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이라는 게 그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딱 이것도 아니고 딱 중간에 중립적인 입장에 대변을 할 수 있는 말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약간이란 말이 좀 더 중화적인 표현이라서 좀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사실 침대에 누우면 침대는 빨면 되잖아요. 근데 내 침대에 누우면은 뭐 세탁 맡기고 그럼 되는데 이거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 뭐랄까 우리 수빈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래도 사실 향기라는 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V앱에서도 전 향기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거는 참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김치 맛을 너무 싫어해요. 그 아직도 제 그 당시에 제가 그때 트라우마에 걸릴 때 그 뇌리 속에 있는 그 맛이 아직도 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만 보면 그 맛이 먼저 떠오르고 입에서 그 맛이 맴돌아요. 좀 트라우마처럼 자꾸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맛이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김치를 안 먹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배추 된장국 이런 건 다 좋아하고 김치 맛이 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이죠. 또 우리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뭐 모르겠어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신명나게 불러드려야죠.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아주 과감하고 락적인 느낌으로 일렉기타 넣어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멤버들이 부르진 않을 것 같은데 깜짝으로 다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멋대로 미리 그 사전에 그쪽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어쩔 수 없지 뭐 같은 노래는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아했고 둘 다 너무 좋아하지만 요즘 또 시기가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많이 느껴져요. 뭐 저 자체도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지금 시정이기도 하고 실정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웃는 자가 인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를 들으면서 힘들더라도 이겨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잘 지내줘라는 노래가 있는데 언젠가 마지막에 오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 노래를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풀렸으면 다행인 거고 뭐 굉장히 재밌네요. 가끔 뭐 라이브 하면서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뭐 궁금한 게 해소됐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또 이런 컨텐츠를 또 보여드리고 서로 재밌게 웃을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곧 4주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4주년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서 저의 영상들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앨리스. 고마워요.